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섹터나 업종은 도대체 무엇일까?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뭐 뒤에 물론 그림이 좀 힌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자, 본부장님 어떤 업종입니까? 결국엔 지금은 숫자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전력기기 시장은 지금보다 과연 얼마만큼 더 좋아질까라는 의구심이 붙을 정도로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강하게 살아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럽이 이러한 전력 부분에서 굉장히 큰 발작을 한번 일으킨 다음에 에너지 산업 쪽이죠. 그러한 이슈가 있고 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빠르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점유율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전력들을 운반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에 송배전 관련 혹은 전력기기 기업들의 실적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혹은 유럽이면 유럽 각국에서 지금 이 요구하는 사양들이 굉장히 지금 수주가 잔고가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을 올라왔던 주가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숫자들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유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 전력기기 관련 종목이나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된다.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찍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결국에는 시장이 어려울 때는 눈을 돌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전력기기 쪽에 종목을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가장 대장주이면서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3분기 매출이 나왔는데 YY 대비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영업 매출도 이제 30% 늘었고 영업 이익률도 약 13%를 찍으면서 역대 이제 최고치를 지금 달성한 그러한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수주 잔고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전력 배전망 같은 경우에 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에 갑작스럽게 관심을 받았던 산업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거의 1년 넘게 관심을 쭉쭉 받아왔던 섹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 약 40% 이상 더 증가했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력기기 쪽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화 장비 교체 시기하고 지금 맞물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도 해야 될 뿐더러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이라든지 점유율도 높아져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송배전 관련 전력기기 부품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을 중장기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쉼 없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 기업에 투자를 하신 분들 정말 지금의 2차 전지처럼 마음고생할 만큼 조정이 나오지 않은 채로 거의 1년 동안 우상향을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의 이제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에 좀 염두를 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최근 지금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이게 이제 이평선 혹은 박스 하단을 이탈이 될 수 있는 가격대인데요.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이 마음을 좀 잡으신 분들은 저는 오늘 종가 혹은 내일 시초에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좋은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7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한번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9만 원까지 시세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전체적으로 이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이제 나왔었을 때 이제 이슈는 뭐였냐면
매출이 느는 거는 좋지만 이 부품 단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전력기기는 사실 무게로 부품 단가, 판매 단가를 좀 책정하기보다는 와트수 를 이제 좀 기준으로 이 매출 단가를 좀 뽑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이 뉴스를 안 좋게 좀 평가를 하다 보니 의미 없이 좀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오늘 좋은 실적까지 나왔으니 저는 오히려 더 강한 시세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HD 현대 일렉트릭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초반에 조금의 조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어쨌든 우상향 계속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시세를 노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눈높이 아까 9만 원 정도 말씀해주셨는데 그 정도까지 눈높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시장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실적도 잘 찍히고 시장에서 추세도 좋은 이 전력기기 쪽에 관련된 키워드를 인성희 고문께도 저희가 알려드렸죠. 고문님께서는 이쪽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제가 찾은 종목은 LS 일렉트로닉입니다. 네네. 진짜 이 종목 이것보다 좋을 순 없다. 네. 근데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이게 예. 고가 대비해서 지금 44% 하락했는데요. 네. 더 빠질 겁니다. 예, 뭐 내용이 뭐 특별히 모멘텀이 나올 것도 없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살 때가 아닌데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그보다 실적 좋은 회사가 당연히 떨어진다. 향후에 안 오를 일이 없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쵸. 생각이 들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 중에 보면은 많이는 매수 안 하는데 실적 좋은 회사가 그냥 하향 슬라이딩 하는 종목 계속 매수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이런 회사 때 되면 분명 올라가고 이 종목도 바로 그 종목의 하나다 생각이 들고 최근 외국인이 조정 시 두 달 동안 지금 꾸준히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고점 대비해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갔다 다시 밀어지면서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거의 120만 주를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면서 조금씩 매일 사는 물량이 누적돼서 지금 120만 주까지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외국인들은 가능성을 보고 지금 쌀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올라가는 거고 이 회사 실적 보면은 지금 2분기 122동평균선 맞으면서 한번 리바운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던 게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좀 올라가려다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시 빠진 거거든요. 빠지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올해 온기까지 가면 실적 상당히 좋아집니다. 작년 매출 대비해서 거의 매출만 28%가 올라요. 4조 3천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매출이 30% 가까이 간다는 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은 무려 90%, 3,5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작년보다 실적 그렇게 좋았다. 그러니까 올해 고점 대비해서 지금 44%나 지금 하락을 했다. 거래량은 안 늘어난다.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다. 이거 때 되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타이밍을 지금 일봉 보시는데 일봉으로는 이제 안 봐요. 재지표서 다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 60주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6만 7천 원대예요. 이때 한번 플랫폼 형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 가서는 한번 매수 한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 아니라 좀 나중에 매수하고 목표가는 그 위에 한 10만 원까지 매물 때 들어가는 10만 원까지를 보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좋은데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데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는 LS 일렉트릭까지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